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의 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작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알퐁스 도데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이지요. 프로방스의 님에서 태어난 도데는 주로 프랑스 남부지방의 인물과 생활을 익살스럽고 정감있게 묘사합니다. 아버지의 파산으로 불행한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형이 있는 파리로 가서 시집 연인들을 1858년에 내므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소설은 어떤 역사도 갖지 못할 사람들의 역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도데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 내용을 작은 공책들에 기록했고 이 공책들을 영감의 보고로 이용했죠.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냉정한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는 줄곧 감상적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장편 소설 동생 프로몽과 형 리슬레르로 1874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상을 받기도 한 그의 걸작들에는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 즉 진실과 환상, 무자비한 묘사와 시, 명석한 진지함과 유머 감각, 아이러니와 연민 등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별은 아름다운 주인댁 아가씨를 향한 양치기 청년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와 소재를 다룬 소설로 황순원의 소나기가 있어요. 별과 소나기는 순박한 시골 남자아이가 도회적인 분위기를 지닌 예쁘고 세련된 여자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런 소나기로 두 사람이 가깝게 되었다는 줄거리가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소나기가 10대의 어린 소년과 소녀의 풋사랑을 그린 소설인 것에 비해 별은 20살 청년의 성숙한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스테파네토와 별빛 아래서 밤을 새우게 된 양치기 청년은 그녀에게 별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이윽고 그녀가 추위와 걱정을 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와서 잠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프로방스의 어느 목동 이야기 별 리브롱 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시절 나는 몇 주일 동안이나 사람이라고는 구경도 못한 채 라블이라는 개와 양떼를 돌보며 목장에 남아있었다. 가끔 몽드 르르산의 수도사들이 약초를 캐러 지나가거나 피에몽산의 숯 굽는 사람의 시커먼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외로운 생활에 젖어 있어서 말수가 적었다. 또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흥미를 잃어버려서 산기슭의 동네나 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마다 식량을 날라다주는 우리 목장 노새의 방울소리를 들을 때나 꼬마 미아로의 명랑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다갈색 모자가 언덕 위로
차츰차츰 나타나는 것을 볼 때면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나는 그들에게서 누가 세례를 받았다든가 또는 누구의 결혼식이 있었다든가 하는 산기슭 마을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근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주인 댁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뻤다. 나는 별로 흥미없는 채 하면서 아가씨가 파티에 자주 가는지, 저녁에 자주 마을에 가는지, 어떤지, 또 매일같이 낯선 젊은이들이 아가씨에게 환심을 사려고 찾아오는지 하는 것들을 물어보곤 했다. 산에 있는 보잘것없는 양치기 주제에 그런 일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 나이 이제 20살이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이제껏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라고. 내가 식량을 기다리던 어느 일요일, 늦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아침나절에 큰 미사가 있어서려니 생각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3시쯤 되어서 나뭇잎들이 깨끗이 씻기고 산이 물과 햇빛으로 반짝거릴 때 나뭇잎에 고인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골짜기에 물이 불어 넘쳐 흐르는 소리에 섞여 부활절에 울리는 종소리만큼이나 명랑하고 경쾌한 나귀의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노새를 끌고 온 것은 꼬마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럼 누구였을까? 그건 바로 우리 아가씨였다. 산의 공기와 소나기가 내린 뒤에 상쾌함으로 볼이 발그스름해진 아가씨가 버들고리 틈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눈부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 등에서 내리면서 꼬마 미아로는 알아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받아 아이들을 보러 집을 갔다고 말했다. 늦어진 것은 도중에 길을 잃어서라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러나 꽃 리본과 화려한 스커트, 레이스로 꾸민 아가씨를 보니 숲에서 길을 잃어 헤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 늦은 듯한 모습이었다. 아, 귀여운 아가씨. 아가씨는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이처럼 가까이서 아가씨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양떼가 평지로 내려간 겨울철에 저녁밥을 먹으러 농장으로 돌아갔다가 거실을 가로질러 가는 아가씨를 몇 번 본 적은 있었다. 아가씨는 일꾼들과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에 약간 거만한 태도였는데. 그런 아가씨가 지금 내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 내 가슴이 어찌 두근거리지 않겠는가?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놓자마자 신기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름다운 나들이 스커트가 찢어질까봐 살짝 들어올리고 아가씨는 목장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자는 곳이며 양 모피를 깔아놓은 집자리, 벽에 걸린 커다란 모자가 달린 외투, 지팡이, 화승총 등을
신기해하며 만지작거렸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가씨를 즐겁게 해주는 듯 했다. 여기가 목동님이 사는 곳이에요. 아이, 딱해라. 혼자 지내려면 얼마나 쓸쓸할까? 무얼 하며 지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가씨, 아가씨 생각을.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사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가씨도 내가 당황한 것을 눈치챈 듯 했으나 짓궂게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목동님, 마음씨 고운 여자친구도 가끔 놀러오지요? 그 아가씨는 아마도 황금염소이거나 산봉우리를 뛰어다니는 에스테렐 요정일 거예요. 고개를 젖히고 예쁘게 웃으며 내게 말하는 모습이나 이 만남이 환상처럼 느껴지도록 나를 만나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는 아가씨야말로 요정 에스테렐 같았다. 잘 있어요, 목동님.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곧 빈 바구니를 가지고 비탈진 산길로 사라졌다. 그러자 노새 발굽알에 나뒹구는 조약돌이 하나, 둘, 내 심장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래도록 그 소리의 여운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해질녘까지 꿈에 취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계곡이 저녁 어스름으로 푸르스름해지고 양들이 울타리로 돌아가려고 서로 몸을 기대고 울고 있었다. 그때 언덕 저편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잠시 뒤 아가씨가 나타났다.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추위와 두려움과 흠뻑 젖은 옷 때문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아가씨는 산기슭에서 소나기로 물이 불어난 소르그강을 굳이 건너가려다가 하마터면 빠질 뻔했다고 했다. 그런데 난처하게도 이미 날이 어두워져 아가씨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지름길이 있기는 하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찾기 힘들 것 같았다. 나 또한 양떼를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가씨는 몹시 괴로워했다. 산에서 밤을 지내야 한다는 것과 가족들이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위로했다. 아가씨, 7월은 밤이 짧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아가씨의 발과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옷을 말리도록 부랴부랴 불을 피웠다. 양적과 치즈도 가져왔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기는커녕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아가씨의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고였다. 그걸 보는 순간 나도 그만 울고 싶어졌다. 어느덧 밤이 되어 먼지같이 약한 빛을 내던지는 해가 산능선 서쪽에 조금 걸쳐있을 뿐이었다. 나는 아가씨에게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했다. 깨끗한 모피를 새 집 위에 깔아주고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아가씨에게 인사하고는 문 밖으로 나와 앉았다. 나의 애틋한 사랑의 불꽃은 마치 피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격렬했다. 하지만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나는 조금도 나쁜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양들이 목장 한쪽 구석에 잠들어 있는 아가씨를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듯 했다. 아가씨는 다른 어떤 양보다도 내게 더 소중하고 순결했다. 주인댁 아가씨가 바로 내 곁에서 보호를 받으며 마음 놓고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흐뭇했다. 지금껏 하늘이 이처럼 높고 별이 이처럼 반짝여 보인 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울타리에 살인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양들이 짚을 부스럭거렸고 잠결에 매 하고 울기 때문이었다. 아가씨가 모닥불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내 양피를 아가씨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불꽃도 활활 타오르도록 도두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만일 당신이 별빛 아래에서 밤을 새운 적이 있다면 아마도 알 것이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각에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그때 샘물은 더욱더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은 조그마한 불꽃들을 밝힌다. 모든 산의 요정들도 자유롭게 오고 간다. 대기 속에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소리마저 들려온다. 마치 나뭇가지가 자라고 샘물이 솟는 듯한 소리가. 낮은 살아있는 것의 세상이지만 밤은 잠자는 것의 세상이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밤을 두려워한다. 아가씨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몸을 파르르 떨며 내게 바짝 다가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한 번은 길고 우물한 소리가 아래쪽 반짝거리는 연못에서 흘러나와 물결치며 우리 쪽으로 들려왔다. 바로 그 소리에 한 줄기 빛이 달린 것처럼 때마침 아름다운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쪽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게 뭐예요?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에요. 내가 십자를 그으며 대답하자 아가씨도 따라했다. 잠시 후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던 아가씨가 내게 말했다. 목동들은 모두 요술쟁이라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가씨. 우리는 별과 가장 가까이 살기 때문에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잘알 뿐이에요. 양피에 쌓인 아가씨는 마치 하늘의 작은 목동인 듯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머리를 받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나, 별이 참 많네. 아, 아름다워. 이렇게 많은 별은 처음 봐. 목동님은 저 별들의 이름을 아세요? 물론이죠. 자, 들어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저 별은 성야고백일 은하수예요.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까지 뻗어 있죠. 사라센과 용감이 싸우는 사르마뉴 대제에게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갈리스의 성 야곱이에요. 그 옆에 반짝이는 네 개의 차축이 달린 별은 영혼의 수레, 큰곰 자리라고 하죠. 또그 앞에 세 별은 세 마리의 짐승, 그리고 세 번째 말 옆에 아주 작은 저 별은 마부 별이에요. 그 주위에 별줄기가
온통 내리쏟아지는 것 보이세요? 하느님은 저 영혼들을 하늘에 두고 싶지 않아 하세요. 좀더 아래쪽에 있는 별은 사망성이라고도 불리는 쇠스랑, 즉 오리온 성좌예요. 우리 양치기들에게 시계 노릇을 해주는 별이지요. 지금은 자정이 지났어요. 사망성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보다 조금 아래 남쪽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장드밀랑 시리우스랍니다. 하늘의 횃불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저 별에 관해서는 양치기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답니다. 옛날 어느 날 사망성은 좀 더 남쪽에 있는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별들 중에 병아리장이 제일 먼저 서둘러 떠나 높은 길로 갔죠. 저기 저 하늘 속을 보세요. 이 병아리장을 사망성이 낮은 길로 질러가 앞섰어요. 게으름뱅이 장드밀랑 시리우스 별은 늦도록 자고 맨 꼴찌로 출발했죠. 화가 난 장드밀랑 별은 사망성과 병아리장을 멈춰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래서 사망성을 장드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아가씨, 수많은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 양치기의 별이에요. 우리 양치기들이 양떼를 데리고 목장으로 내려가는 새벽녘이나 양떼를 몰아 울 안으로 돌아오는 저녁 되면 늘 비춰주곤 하지요. 우리는 이 별을 마글론이라고도 부르지요. 7년에 한 번씩 아름다운 마글론은 피에르 드 프로방스, 즉 토성의 뒤를 쫓아가서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 별들도 결혼을 한다고요? 물론이에요, 아가씨. 나는 별들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를 아가씨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그때 내 어깨에 서늘하고 가벼운 무언가가 살포시 와 닿았다. 리본과 레이스와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을 비비며 귀여운 아가씨가 내게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다. 해가 떠올라 하늘의 별이 빛을 잃고 꺼질 때까지 아가씨는 꼼짝하지 않았다. 내게 아름다운 상념만을 가져다 준 이 맑은 밤에 거룩한 보호를 받으며 잠든 아가씨를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커다란 양떼처럼 우리들 둘레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가끔 나는 이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와서 잠든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산꼭대기에서 양들과 생활하는 목동의 별 이야기를 통해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여러분,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